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먼저 킹타워 레벨은 13-13 똑같은 킹타워고 손패에 지금 고블린 오두막이 없어서 일단은 호그라이더 띄었고 감전탑을 피해서 지금 프린세스 타워 데미지를 주는데 성공했습니다. 1800까지 데미지를 줬고 상대방도 공격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고블린 오두막으로 배틀램을 가운데로 끌어옵니다. 화살이 날라와서 고블린 오두막에서 나온 창고블린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10이 되자마자 엘릭서 정제소를 깔아줍니다. 도둑이 오죠? 도둑은 발키리로 막아주겠습니다. 번개가 있네요. 엘릭서 정제소는 이제 번개로 정리가 됐고 발키리로 지금 도둑을 잡았고 로켓병이 지금 다시 나왔습니다. 아 예측으로 지금 던졌는데 감전탑에 대한 예측 파이어볼을 던졌는데 예측 위치가 실패했지만 감전탑 상대 방어하는 감전탑 타이밍도 좋지 않아서 제 호구 공격이 결국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고블린 오두막으로 도둑을 막아주고 지금 로켓병이 다시 나왔는데 로켓병은 자꾸 뒤로 가기 때문에 공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페카가 나왔는데요. 마법사와 지금 호그라이더로 함께 방어를 해보겠습니다. 번개 힘이 무시무시하네요. 일단 페카는 정리가 됐습니다. 페카는 정리가 됐는데 이제 로켓병이 또 나왔고 로켓병에 대해서 파이어볼 정리됐고 지금 20초 나왔습니다. 298, 863 번개가 진짜 무섭네요. 456 번개 오면 집니다. 번개 오면 집니다. 6 남았고 번개 오면 집니다. 감전 코스트 2만 있었어도 이길 수 있던 경기인데 정말 아쉽습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